내 사주에 있다고 내가 다 먹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사주대로만 살아도 사람은 누구나 사주에 모든 복과 액은 다 갖고 있어. 이 복을 잘 쓰면 액이 자꾸 눌려져서 나갈 것이고, 기인을 만나다 보면 내가 힘들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인연들 때문에 살아날 기회가 자꾸 생겨. 무슨 조상을 이렇게 업고 다녀? 조상을 얻고 다녀요? 몸안 아파? 저기 아팠다, 안 아팠다. 네. 그렇다 보니, 알아달라고 왕래를 많이 하다 보니, 하던 일도 지속적으로 못할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은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고, 헌신을 다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른다는 얘기야. 우리 원시가정, 신랑 시댁을 보며, 대주 사주를 봐도 엄마가 둘이 되든지, 그래서 아버지를 일찍 잃든 엄마가 둘이 되어서 자기가 후모에 태어나든 원시가정 대대로 그래. 자기가 조상을 모르는 것도 뭐 이런 걸 정을 안본건 아닌 것 같아. 봤지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지.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고. 왜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몸이 좀 아픈 거? 좀 쉬어가면 되고. 그지? 그렇다 보니 원시가정의 아빠 사주나 아들들 사주나 자손들의 사주를 본인이 완전히 모르고 내 신랑이고 내 새끼다 끼고 살기는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점점 커오잖아. 커오다 보면 자기 꿈이 아무리 이상이 있고 꿈이 있어도 그게 다가가려면 엄청 마디고도 힘들어.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못 가져와. 내가 귀신을 왜 그렇게 달고 다니냐, 조상을 얻고 다니냐 하는 거, 이 조상들도 도와주러 온 조상도 있고, 내 고가 안 풀려서 불쌍하다고, 그 부모 천신자들이 아빠를 많이 불쌍하다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며느리니까 딸이니까 이쪽으로 자꾸 왕래를 해. 왜? 원시가정 옛날에, 그래, 재물자랑 벼슬자랑 했던 가정은 분명하나, 이 줄이 시아버지, 시할아버지 다 무너지고 나니, 대주를 통해서 우리 아들은 출세를 한번 시켜보자. 명예를 한번 가져보자. 아들 되게 똑똑해. 영리한데, 시작은 데 끝이 없다. 이런 기운들을 조금 잡아주라고 바람을 한 번씩 넣어. 그때마다 몸이 좀 아프든, 꿈자리가 시끄럽든. 나머지는 둘이가,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어. 웬만하면 맞춰가. 사는데 별 지장 없어. 본인이, 이건 아니고, 좀더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갑갑하다고 뭔가 구멍이 있고 길이 있으면 열고 가면 분명히 조금 더 좋은 게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좀더 뭔가 재물이 됐든 애들 뭐 학업이 되었든 뭔가 조금 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은 와 그치 느낌은 오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답답하니까 점도 보러 가고 상담도 해보고 친정에 누가 편찮으신 분안 계셔? 지금 누가 누워 계셔? 어머니요. 그래서 친정에는 이 신벌에 조상의 벌이 고에 묶이다 보니 아버지 고모만 조상 아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대대로 있겠지? 그럼 이 주력에서 아버지하고 고모는 천도에서 잘 닦았다 하지만 이 줄이 안 풀리다 보니 어머니한테 신벌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일신의 고변지라 그랬어. 누워서. 그래서 기억력도, 신체도, 모든 게 감퇴야, 내가 보니까. 마비가 오든 뭐 어떻게 좀 병이 있는 것 같다. 예, 그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빙의 같은 거는 그런 없으시다고. 게 빙의가 아니고 신벌하고 빙의는 틀려. 그래서 엄마 사주에도 본인 사주를 보면 엄마 아빠가 다 보여. 그럼 본인도 신기가 있어서 아까 그랬지. 무당하거나 뭐 신이 와가지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조상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사주고 이 공을 손끝에 지문이 닳도록 많이 닦아줘야 나도 일신에 건강하고 첫째는 엄마를 봐. 엄마도 열심히 살았잖아.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 근데 왜좀 편하려는데 몸에 병이 왔을까? 너무 고생만 하시고 너무 착하게 그래. 사셨는데 그 너무 억울한 것 그렇지. 같아. 가슴 아프지. 그러니까 신은 본인은 사람들은 사주 팔자를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헌신하고 살아도 내 일신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를 몰라. 그리고 또 원시가정을 보면 산소를 이장했는지 이장할 계획인지 산에 바람이 자꾸 든다.
아직 안 해갖고 4년 뒤에 문달 오면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제가 지금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는 하장을 해갖고 낙골당에 모시고 큰엄마하고 저기 시아버님 인전 이장을 해서 낙골당에 모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나쁜 건가요? 너희 집은 산소를 건드리면 분명히 탈이 나. 겁나네. 자, 아빠 사주를 봐도 단명이야. 아들 사주를 봐도 그래. 아빠는 50 넘어서부터 몸이 계속 49, 50 넘어서부터 몸을 치고 와. 기운이 푹푹 빠져. 원시 가정 내가 그랬지. 윗대 대대로. 할머니가 다 둘이야. 네. 그러면 아들은? 아들은 엄마 하나고, 네. 쉽게 말하면 아빠도 한 분이야. 네. 그러면 아들이 명땜이라도 하고 명을 이어가려면 엄마가 둘이 안 하고 아버지 둘이 안 하려니까 자기가 고난진 거야. 그래서 대주도 아까 그랬지. 엄마가 둘이 보인다. 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명은 이어가고 있어. 그래서 상문은 지금 나서 상문 중이지만 상중이잖아. 몇 년 안 네. 됐으니까. 네. 상중이지만 일신으로 아빠가 이때미라도 잘하고 올해 내년까지 네. 이 기운을 조금 가라앉아야 좀 몸이 건강하든 내가 뭔가를 또 해볼 수 있는 돈을 벌든 직업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와. 올해는 변덕가설이 많이 들어서 마음만 바빴어. 자기는 계속 허전하고 답답해 탐을 줬을 것이고 그 다음 이 기운이 내년이 되면 조금 가라앉아. 막 들쑥날쑥하니까 가라앉으면 저는 몸 언제쯤 괜찮아질려나요? 아까 그랬잖아. 왜 이래 조상을 업고 다니냐고. 근데 내가 본인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자 산수를 이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상들이 산수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관리 잘 하려고 낙골당으로 모시든 어떻게 새로운 자리에 맞잖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분들은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몰라. 네. 그럼 이분들이나 저분이나 뭐 조상 주력이 있으면 이분들을 잘 닦아서 천도를 시키고 고에 매여 있으면 고를 잘 풀어서라도 이분들이 원하면 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산을 지키는 묘를 지키는 산신이 있지. 이 산신에서 탈을 안 잡아야 자손들이 건강하게 산소를 이장을 하든 손을 대든 뭔가에 문제가 있어도 탈이 안 생겨.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아까 그랬잖아. 저 자기한테 몸을 계속 치고 온다. 맨날 치면 사람이 미치겠지만 치다가 안정됐다가 또 바람이 들었다가 안정됐다가 이게 몇 년에 주기를 삼아서 계속 바람을 넣어. 그래 조상은 도와주러도 오고 우리가 풀려야 너희들이 산다고 일러주러도 오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기 등에 자꾸 업히는 거야. 불쌍해서도 업히고 만지면 가실 손이니까 왜 아들을 만지면 아들이 아플 거니까 딸을 만지면 딸이 아플 거니까 자기한테로 해. 근데 계속 하다가 안 되면 이게 자꾸 내려가. 지금 딸이 저기 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공부는 좀 웬만큼 하는데. 공부는 하지. 네. 얼마나 예민하노. 네. 된다 안 된다는 지 노력도 있겠지만 운이라는 것도 따라야 되겠지? 네. 운을 따르자 하니 엄마 보고 네가 아이들한테 치성이라도 들여서 쉽게 말해 용궁줄에 불사에 칠성이라도 많이 치성이라도 들여서 아이들 길을 열어주라고 조상이 이렇게 일러주러 오고 이해돼? 네. 그래서 왕래하는 거지 해코지 하자고 오는 건 아니야. 왜 자기가 자꾸 말려 지금 살면서. 네. 안 당해도 될 일을 자꾸 당해. 네. 자기는 잘한다고 했던 게 자꾸 내가 당할 일이 생겨. 그러면 내가 그러자 올해까지는 기운이 들쑥날쑥해서 불안하다. 뭔가 명땜을 하라 했고 관제 소송 시비가 걸려. 근데 이게 내년을 가야 돼. 1월달, 2월달 가면 괜찮아지려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 지나가야 본인이 조금 �찮아. 내가 그래도 고집 되게 세다. 네. 내 원하는 걸만 듣고 싶지 원하지 않는 말은 듣기 싫어해. 네. 그게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한들 네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거잖아. 그것도 없잖아 있겠죠. 그래 내가 그러잖아. 아무리 윗대는 네가 안 본 거는 모르겠고 그치? 네. 현실적으로 본 것만 딱 치자. 네. 네가 뭐 네가 신랑 사주팔자가 좋나?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네 사주팔자 좋은 것 같나? 아니요. 살아보니까. 그럼 너가 딸하고 아들은? 좋길 바라죠. 바라면
너가 엄마가 네 때문에 공덕 드렸나? 그러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어머니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데 왜 그런 병이 걸려서 몇 년씩이나 누워 있어야 되고 다 힘들게 해야 되나? 그럼 제가 많이 빌었으면 어머니도 그렇게 안 네가 되지? 비는 게 아니고 네. 그럼 나는 그러잖아 너 가정이야 여기는 네. 그치? 네. 네 딸이고 네 아들이야 네가 출세시키고 싶고 네. 애들 사주에는 의사도 들어있고 네. 관직도 들어있다 들어있으나 내 사주에 있다고 내가 다 먹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사주대로만 살아도 사람은 누구나 사주에 모든 복과 액은 다 갖고 있어 이 복을 잘 쓰면 액이 자꾸 눌려져서 나갈 것이고 기인을 만나다 보면 내가 힘들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인연들 때문에 살아날 기회가 자꾸 생겨 그러면 얘들이 스무 살이 되기 전에는 부모의 영향이야 그럼 조상의 영향을 안 받겠어? 받겠지? 그럼 사주를 내가 그랬지 아들이든 신랑이든 딸을 보며 본인의 사주도 손끝에 지문이 닳도록 내 조상 내 뿌리 신명한테라도 빌어야 이 전기가 채워지는 사주들이야 그럼 엄마는 얘네들이 사주에 조금 운이 부족하다 딸은 그럼 운을 받아서라도 얘한테 밀어줄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무조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엄청 시간 걸린다. 한 번에 안 된다. 제가 장사를 하는 건 어때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네. 마무리 짓고 다른 얘기 하자. 네. 어? 네. 그러니 자, 또 애들은 네. 분명히 나라 관지 들었고 의사를 하든 기생사주다 모델을 하든 만인간의 꽃으로 살아나는 게 딸한테는 들어있다. 어느 직업을 선택하든 지 능력에 따라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 그래서 지가 원하는 가고 싶다면 엄마가 그만큼 아들을 애들이 갈 수 있게끔 오늘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빌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엄마는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니고 내년에는 해라. 내년이요? 어차피 올해 거의 다 갔고 네. 내년생 하긴 하는데 네. 내년엔 자기는 좀 좋아져 몸도 좀 괜찮고 좀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 근데 신랑이 별로 안 좋아 그래요? 걱정이네 신랑이 또 안 좋아지면 안 되는데 내가 아프긴 한데 너는 교대로 아플 거다 그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신랑 쪽으로 치고 오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고 신랑이 되게 우울함을 많이 느낄 거다 그래서 잘 케어해 줘야 되고 잘 들어줘야 되고 왜 그런지 엄마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때야 그래서 굳이 뭘 장사를 하든 아직은 뭔가를 해보라 소리는 안 나온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된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거에 꽂히지 말고 아 이걸 그래도 충돌 없이 잘 가려면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 친정을 보고 시댁을 보고도 아 집안에 우리 집안은 이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우리 신랑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우리 아이들도 사람이 원한다고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엄마라서 어떤 노력을 할까를 한 번쯤은 고민하라는 얘기야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해요 네 이제 궁금한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궁금한데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보는데 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이유도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다 관심이 없는 게 이유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 의사 되겠냐 안 된다 된다 이것만 원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왜 부모님이 뭐 일찍 돌아가시든 어머니가 이제 좀 많이 중환자신 것 같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떤 대화를 해도 그냥 원하는 대답은 예 아니요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고 조금은 이 사례자는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보고 멀리 보는 거 깊이 보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사주팔자에 없는 걸 만들어 달라고 구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빌어줘야 되거나 공덕이 센 집안들은 조금씩 빌어주면 그 아이 사주대로 조금 출세할 기운이나 다칠 일을 막아가고 우환을 피해갈 일도 있는데 그조차는 없다고 인정하면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철학을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는 많은 욕심에
가지고 싶은 거 많으나 궁금한 거 많으나 결과에만 집착하시는 것 같은 게 조금은 자신이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